이제 중등이라서 이렇게 학급 규칙을 제가 안을 출결, 1인 2역, 주번 활동. 근데 여기서 동료 평가가 1인 2역을 초등 선생님들 거의 다 하시죠? 1인 2역의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소를 위주로 하지 마셔라. 재능 기부의 차원. 어떤 애가 줄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반의 줄넘기 팀장. 애가 비보이에 미쳐있어.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그러면 걔는 비보이 팀장을 시켜주셔라. 얘는 맨날 학교만 오면 종이접기 해. 걔는 종이접기 팀장을 시켜줘. 물론 청소도 그런 거 저런 거 하기 어려운 애들은 청소를 주셔도 좋지만 청소를만 주면 이게 1인 2역이 비치잖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잘한다? 그럼 태권도 팀장 시키고. 그래서 태권도 기본이라도 친구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동료평가. 요거 매력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장상 모범상을 초등에도 있나요? 모범상 있어요? 모범상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그거를 제가 추천 안 해. 친구들한테 역할표를 다 나눠주고 얘들아 지난 우리 1학기 동안에 이러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고 체크하지 마. 역할을 보고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가장 잘 됐는지 5, 4, 3, 2, 1 평가해라. 그러면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줘. 초등학생들도 생활기록부 굉장히 민감하죠. 엄마가 보고 보니까 여기다가 생활기록부에다 3.5점 이상 되면 어떤 역할로 5점 만점에 4.72점으로 학급 32명 중 1등을 차지한 이런 식으로 적어줘. 선생님들 이 가정통신문 왜 쫑알쫑알 쓰는 거 있잖아. 다리 갈수록 선생님들 시간 여유가 생겨요? 바빠지세요? 우리 솔직하게 경력이 쌓여. 그럼 나이가 그러면 내가 여유가 더 생겨야 돼. 여유가 더 생기세요? 그렇지 않아. 이럴 때 이 좋은 방법이 팩트만 써주는 거. 의견 줄었지 않으라고 머리가 아파. 팩트. 1인 1역 뭐뭇에 대한 것으로 5점 만점에 4.72점을 받았으니 이렇게 쓰면 누가 보더라도 아 얘는 정말 굉장히 성실한 애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의 인정보다 교사가 쥐어짜낸 의견보다 자기들 스스로 더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한번 추천. 또 하나 주번활동도 하시나요? 초등에서 주번활동을 하실 경우에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평가표를 5, 4, 3, 2, 1 평가표를 나눠주고 이것도 주번 평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평가보다 지금 신세 디지털 세대 애들은 담임의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아. 너 이러면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써줄 거야? 그러면 끊으시든지. 애들이 관심 자체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게 동료평가거든. 동료평가를 시도하시고 또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저는 그 생활 그 통지표에 쫑알쫑알 안 써. 그냥 딱 한 줄.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사본 딱 해서 스테이플 찍어서 같이 보내. 1학기 한번 보내고 저는 정기고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얘네들이 성적표는 뜯어내고 생활기록부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럼 뭐 이제 당연히 몰아서는 어? 나보다 더 많네. 애들이 거기서 스스로 비교해. 그리고 평가된 거 서로 비교하더라고. 선생님들 보시기에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저 정말 제가 봐도 그래. 어떻게 생길 이렇게 생겼냐? 화낸 날은 눈을 부릅뜨면 오히려 내가 공포에 질리는 것 같아. 정말 카리스마가 없는 거야. 근데 아이들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어. 생활기록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애들이 바람직한, 요즘 애들 이기적이죠? 그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가 둘이 사는데 무슨 걔네들이 배려를 알아. 그걸 요구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애들이 이기적이 아닌 행동을 할 때 귀신처럼 낚아채서 칭찬해줘야 돼요. 저는 수첩을 늘 갖고 다니고, 요즘은 휴대폰에다 네이버 메모로 해버리지만, 그전에는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고, 오른쪽에는 볼펜, 왼쪽에 수첩. 그래서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적어. 적고서 예를 들면 교실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근데 어느 두 아이가 그 유리 조각을 잘 해서 갖다 버렸어. 굉장한 일이죠. 이 부분을 놓치질 않아. 바로 내려가서 네이스 열어가지고 몇월 며칠 아무개가 교실의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렇게 딱 그걸 인정을. 그리고 학교 밴드로 뿅 날려버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 다 알다시피.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애들이 죽는 거야. 돈 안 들잖아. 그죠? 낙관의 수고. 그리고 연말에 바쁠 피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훈육이더라. 왜? 이 얼굴로 우리 반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 담임은 참 철저하다. 이 얼굴. 뭐가 철저하냐? 놓치질 않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을 놓치지 않아. 굉장한 카리스마. 또 애들한테 저는 수업할 때도 이렇게 수업해요. 심각하지는 않아. 그냥 나는 전에 애들이 좋아서 교사 된 거거든. 수업할 때도 이거 무서워. 그런데 애들은 저를 만만히 보질 않는다. 수업 중에 바람직한 행동. 또 특히 특수반 애들, 특수반이 있나요 혹시? 네. 네, 특수반이 있으면 저는 특수반 옆에 멘토를 앉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특수반 애를 도와준 모든 행동을 누가 기록하도록 해. 몇 월 며칠 어떤 학습지를 풀는데 도와주었고 어떤 학습지를 풀었고. 이게 1500바이트야. 750자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특수반 학생 때문에 750자를 벌도록 이렇게 제도화했어요. 비밀